공학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경우 현장에선 구조수칙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존 확률이 높은 구조자를 먼저 구조합니다. 우루크에서 다시 만난 시진과 모연. 몸 조심해요. 대인님도요. 아침이 돼서도 구조 작업은 계속됩니다. 제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타워층에서 작업하던 5번 대부분이 동쪽 계단을 통해 탈출했다면 수색 포인트는 이 점이 맞아. 포기하지 않고 사무실 먼저 수색해보자는 영수. 그쪽 먼저 뚫자니까? 안 됩니다. 붕괴 낙석이 계속되고 있어서. 낙석은 무슨... 아이고, 공깃돌 몇 개 떨어진 거 가지고. 아이, 그게 그렇게 겁나면 구조 작업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난 후에는 안 무너진 건물이 더 위험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강진의 충격으로 다 골아있는 상태라. 작업 장비의 작은 진동에도 2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색 중이던 건물에서 미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 누구요? 뭐야? 박사! 반장님? 너 어디야? 반장님 위쪽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밖에서 구조대가 작업 중입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2차 붕괴 위험으로 구조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작업부터 빨리빨리 합시다 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니까? 지금 서류 목숨 과자고 사람 목숨을 뒤로 미루자는 겁니까? 어이 당신, 여기 현장 책임자는 우루크 전력공사 치프 매니저인 납니다. 나!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재난지역에서 상황통제권은 구조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그게 나고 어떤 새끼가 자꾸 구조 현장에 민간인 출입시켜. 어이 당신, 현장에서 나가십시오. 너나 나가. 나갑니다. 너나 나가 이 자식아. 에어백을 이용해 진입로를 확보해보자는 시진. 네 개를 무게분산 포인트에 맞춰놓고 동시에 들어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펌프가 한 대뿐이라 네 개 동시에 에어를 공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를 물로 채우면. 시진이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이 다니엘에게 온 무전을 받는 모연. 다니엘? 무전기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우면 5월 사용 퍼미션 좀 부탁해요. Massive bleeding and skull fracture인데 닥터가 오더 없이 5월 사용 안 된답니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실 입구에서 머리 뚜껑 열판이에요. 오버. 의료 소송감이네요. 의국장 옆에 있어? 내 말 들리지? 왜? 예약 받고 진료하게? 여기가 삼성동이야? 지금 엽니다. 열렸네요. 고마워요. 꼭 살리세요. 그 환자 살아서 다니엘한테 의료소송 걸 수 있게. 로저. 예약 보냈으니까 손필함 쓰시고요. 손발 다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오버. 그 사이 진입로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하는 모우루 중대.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박용만이요. 박용만. 난 괜찮은데. 우리 있던 아래.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반장님 있어요. 지금 2차 수색작업 중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호출을 받고 명주에게 달려온 모연. 복강 뇌출혈? 복부 팽만하여 펄스 약합니다. 멘탈 없어. 에피네핀 10ml. 박동 돌아왔어요. 복강 뇌출혈로 인한 쇼크인 것 같습니다. 개복수술 해야 하니까 메디큐브로 후송 준비해주세요. 메디큐브에 수술실 다쳤어. 온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려? 헬기로 오고 가도 최소 30분? 이 환자 그 시간까지 못 버텨요. 그럼 여기서 해야겠네. 뭘 여기서 해요? 수술. 여긴 좀 그렇고 저기 해 있는데 여긴 너무 어두워. 미쳤어요? CT도 안 찍어보고 어떻게 수술을 해요? 출혈 부위가 어딘지 확인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배열어서 확인해야지. 이 환자한테 지금 다른 방법 있어? 시멘트 먼지 자욱한 구조 현장 한복판에서 배를 열자고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이 환자한테 다른 방법 있냐고! 빨리 선택해! 이 환자야, 수술용 메스 세트 부탁해요. 베타딘하고 소독부도 있는 대로 챙겨오고. 치온도 구조된 골절 환자의 치료를 준비합니다. 애네스테틱. 주사를 계속 거부하는 환자. 지금 주사가 무서워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 죽겠으면서? 이 사람 진짜... 사실 환자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라반지, 라와무, 맘나반지,
소이 아말리아트 빌드니 반지 빗소라. 참을 수 있겠어요. 합니다. 원, 투, 쓰리. 2차 수색 작업으로 고반장의 위치를 찾은 시진. 아이고 위험한데 뭐더러 여기까지 와. 일단 진통제 놔드릴게요. 하체 쪽에 다리나 발가락에 감각은 있으세요? 아가 이 나이 먹고 아랫돌에 뭔 힘이 있겠어. 어찌 움직이지? 아따 아까 과장은 그냥 죽게 아프더만 우리 의사 선생 얼굴 본께로 이제 피랑도 하는데. 네, 잘하셨어요. 철근에 찔린 현지 직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연. You are lucky it means to your heart. But if you move, it might hit your spine. Am I gonna die? Try to stay still. You don't die. 척울 프레임을 잘라서 몸에 박힌 채로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이쯤에서 잘라주세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연을 따로 불러낸 시진. 문제는 양쪽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관장님 쪽 콘크리트 담비를 들어올리면 철골 프레임이 들려서. 반대편 환자의 몸이 절단될 겁니다. 철골 프레임을 먼저 잘라내면요? 그럼 가운데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어서 반대편 콘크리트 담비가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한쪽을 구하려면 다른 한쪽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학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경우 현장에선 구조 수치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존 확률이 높은 구조자를 먼저 구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선택하라고요. 둘 중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지. 네, 작업은 양쪽 어디든 가능하게 준비 중입니다.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모현. 아들 하나에 딸 둘이. 네? 저짝이 봐요 말이야. 뭔 일인가 몰라도 둘 다 살기는 힘든 거 이제. 괜찮아. 나가서 사우디 사막서 고속도로 뚫던 시절부터 글로벌 로가다 30년에 눈치는 베리머지 한 게 대충 짐작이 되어버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야 부탁하래. 일 안 하고 요렇게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말로 좋네. 나가 이거 뭔 복인지. 달랏돈 벌어서 자수놈들 대학 과정 보내놨은게. 우연히 고민하는 사이 급하게 AB형을 찾는 예화. 완전 급구 듣는 즉시 무전바람. 통신보안 상황실 1병 김기범입니다. 혈액형 AB형입니다. AB형 맞아요. 수혈할게요. 따끔해요. 여기 집안이 약하다. 조심하라. 네. 어? 선생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 뺄 수 있습니까? 김일병 앉아. 아 그래도 앉으라고. 이 환자 죽일 거야? 쓰리지를 실컷. 아 네. 울프송신 다행히 모래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서상사님 괜찮으신 모양입니다. 중계하지 마. 정신사나워. 끝내 선택하지 못하고 시진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연. 아무래도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 강 선생님은 내가 한 일이 최선으로 보입니까? 구조 현장에 최선이란 없습니다. 물론 알죠. 알지만 하루 종일 체계도 순서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진료받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엉망으로 뭐라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게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징징거릴 시간 더더욱 없고. 우리가 강 선생한테 바라는 건 완전 무결한 신의 한 수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감기 바이러스 치료법 하나 찾지 못하는 의사의 진단. 고작 그 정도 수준의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결국 현장 직원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맡기고 넌 가서 숨 좀 돌려. 아니요, 제가 해요. 이동 엑스레이는 세팅됐죠? 필름 떨어졌어. 소독기도 고장이고. 엉망이다 지금. 엉망이지만 뭐라도 해보죠. 선배도 들어오세요. 혼자 못해요. 가요. 이 환자 오늘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프레임 제거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 하나, 둘, 셋. 끝내 고반장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주도 구조 현장 한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바이탈 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다. 단결! 본부와 교대하면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된 모우루 중대. 의료진들은 전원 부상자 없이 무사하고 현지 구호 활동에 전념 중이라고 방금 태백 부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 괜찮니?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의료진 귀국편은 언제 마련돼요? 현지 공항 정상화되는 대로 바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게 언젠데? 아니, 일단 우리 치훈이랑 전화통화라도 하게 해줘.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어. 개인 전화는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이고요. 본진에 있는 군용 위성 전화만 통화 가능한 실정이라 지금 개인적인... 예! 나 그 위성 쏠 때 투자했어. 당장 연결해. 당장!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갑질을 시도하는 영수.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그게요. 오늘 종일 서 있었더니 당 떨어져서 아유 어지러 죽겠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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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그 포도당이나 그 비타민 주사 뭐 그런 거. 여기 어? 좀 놔줘 봐봐. 비사감인데요, 여기 영양제 맞고 싶어서 죽어가는 환자분 한 분 계신데 한가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의사 선생님 계시면 와서 오도 좀 해주실래요, 오바? 그러시대. 환자분 상태는 어떤데? 안과 진료가 시급해 보여요. 장님이 아닌 이상 여기 배드 환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안 보일 리 없는데 지는 피곤해서 죽겠답니다. 이분 살았고. 지랄도 풍년이다. 끊는다고 봐. 제 말이요. 당신 이름이 뭐야? 하자애. 아까 당신 이름은 뭐라 그랬지? 당신? 당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먼저 말 까길래 친구 하자는 줄 알았지. 통성명은 했고 몇 살이야? 당신 내가 두고 보고. 네. 두고 보실게요. 선생 와요. 소독기 고장나서 할 일이 태산이에요. 가자! 가자! 네. 가자! 부대원들을 먹일 부식이 없어 고민하던 그때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천사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I've broken out from 100 persons for now. Perfect. You are the best. We'll buy you drinks for 100 people. It's on Sergeant Sir. 내일도 계속해서 구조 현장에 투입될 거다. 작업 빡셀 테니까 식사 마치는 대로 신속히 취침한다. 이 상황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비워라. 너희들은 명령만 잘 따르도록 한다. 중대장은 항상 옳은 명령만 내릴 테니까. 한숨 돌리던 대영에게 다가오는 명주. 여기 온 거 서대영 의지입니까? 아빠 명령입니까?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유능한 병력을 보내는 게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어땠는데? 내가 무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겠지. 근데 그러고서 있는 거야? 오늘 구조된 환자들을 살피는 의료팀. 3시간마다 바이탈 체크해 주시고요. 경골골절입니다. 임산부로 마취 없이 마쳤고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아줬어요. 애가 씩씩하네. 근데 저거 네 폰 아니야? 평소에 듣던 클래식이 있어서요. 애기 놀랬을까 봐.
의사 다 됐네. 아빠도 다 됐고. 잘 신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전소를 둘러보는 모현. 부처님 손바닥이야 이놈아. 아, 좀 놓고 와. 말로 합시다. 말로. 아, 의사 양반 오늘 수고 많았네. 오전 작업 중 다친 어깨를 살펴보던 시진. 우리 팀 불러 오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면 돼.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나. 들렸습니까? 속으로 물었는데. 네. 되게 크게. 강 선생이 이 현장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까 내가 못되게 말했던 건. 알아요. 더 많은 죽음을 보는 건 총을 든 군인보다 메스를 든 의사죠. 강 선생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인님이 잘하는 거 해주세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농담인 것 같아서요. 지금 되게 예뻐요. 나 안 보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계속 예쁠 사람이라. 진단 말고요. 농담인데. 되게 보고 싶던데. 무슨 짓을 해도 생각나던데. 몸도 굴리고 애도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난 보고 싶던데.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입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이건 진담이니까. 끝나지 않은 구조 작전과 다시 우루크에서 만난 시진과 모현, 그리고 대현과 명주의 이야기는 태양의 후예 파라 하이라이트에서 이어집니다.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하이라이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고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모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나 일 잘하는 남자입니다. 내 일 안에 내가 안 죽는 것도 포함돼. 안은 어떻습니까?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합니다. 여진이다! 저 밖으로 들어가!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발전소 쪽 빨리 확인해! 너 손은 왜 이래? 빅보스, 빅보스. 들리면 응답합니다. 언제든 바로 달려갈 준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누구 없어요? 의사!